안녕하세요. 나잘목입니다. 오늘은 족발이 좀 남아서 요리로 만들어 봤거든요. 살 발라서 볶았어요. 그리고 순살 치킨이고요. 그 다음에 계란후라이, 어묵, 배추김치 하고요. 아삭이 고추, 그 다음에 마늘 썰어 놨고요. 꼬시래기 무친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멸치인데 고추장 볶음 했어요. 그 다음에 당근은 좀 썰어 놔봤고요. 치킨무 있고요. 청양고추, 그 다음에 두릅 장아찌고요. 쌈장 하고요. 무말랭이, 그 다음에 이건 소스인데 청양고추 썰어 넣은 거거든요. 이게 족발 시켰을 때 같이 왔어요. 그 다음에 새우젓 하고요. 그 다음에 야채거든요. 상추, 깻잎, 그 다음에 양파 썰어 놨어요. 그리고 순두부, 순두부도 있어요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
오늘 후식은 망고 있거든요. 망고 가지고 올게요. 망고 갖고 왔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다 먹었어요. 너무 맛있네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